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이 사는 곳엔 우리보다 과학 문명이 훨씬 뛰어난 기술이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지구 환경과 비슷한 행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학계선 그들과 교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프로그램, 바로 SETI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1960년 아르시보 천문대 전파 망원경을 이용해 외계 지적 생명체에 대한 탐색을 시도하는 것으로 시작된 SETI 프로젝트는 오즈의 마법사에서 묘사된 불과 사이한 나라 오즈에 빗대어 오즈마 계획이라고 불렀는데요.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불과 사이한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1977년 SET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던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제리 이만 교수는 전파 망원경인 빅이어 망원경에서 수집된 우주의 신호를 분석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분석하던 도중 분석표의 일반적인 우주 소음에 비해 30배 이상 강력한 전파가 감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종이 위에 와우라고 적었고, 그로 인해 와우 시그널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잡은 신호 중 가장 강력한 신호, 이 정도의 강한 전파라면 생명체가 인공적으로 보낸 신호였을까요? 이런 신호들 보통 이제 그 SETI에서 감지하는 신호는 이제 숫자로 구분을 합니다. 숫자로 써가지고 뭐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약한 숫자는 1이고 강한 숫자는 뭐 5, 6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런 다음에 숫자 이후로는 이제 알파벳을 붙이고요. 근데 이제 알파벳이 쫙 붙을 정도로 굉장히 이례적으로 강한 신호였죠. 신호 내용 자체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인공 신호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역시 심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은 물증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이제 지금 SETI가 전파 망원경으로 이런 작업을 한 것이 40년이 훨씬 넘어가는데, 아직도 좀 정말 이거다 할 정도의 그런 명확한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편에 좀 반증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직도 그 77년도의 신호가 회자된다는 것은.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인공적인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지난 60여 년 동안 인공전파 신호를 통해 외계 지적 생명체를 찾기 위한 활동은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미지의 존재, 그것도 신호만으로 그들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1988년 호주 파크스 천문대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강력한 전파 신호가 발견됩니다. 흥미로운 건 이 신호가 유독 주중, 그것도 낮 시간에 많이 포착된다는 점인데요. 알고 보니 강력한 전파가 나온 곳은 천문대 탕비실에 있던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전자레인지에 열린 문 틈새로 미처 전원이 다 꺼지지 않은 오븐 내부의 전자파가 망원경에 포착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구 바깥 우주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추적하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인간 문명 자체가 사방으로 쉬지 않고 많은 전파를 쏘고 있기 때문에 그 생활 전파들의 바닷속에서 숨어있는 진짜 우주의 시그널을 구분해내야 하죠. 마치 우리가 뭐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신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랑 너무나도 다른 것처럼, 그런 우리가 의미는 알지 못하지만 자연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 같은 신호를 우리가 잡아낸다면 어쩌면 그것이 외계인이 만들어낸 인공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직 인공신호라고 100% 확정된 신호를 우리가 발견한 적은 없습니다.